여러분 모두 새해 시작 잘 지내셨죠? 벌써 2021년 새해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1년도에 4개월 사이에 중국, 미국, 북한을 오고 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6년 동안 뉴스 아나운서를 진행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부패한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때만 해도 중국의 당간부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써가면서 나라 돈으로 먹고 놀고 마시면서 마구 탕진할 때였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성공인들의 초대를 며칠 건너씩 받았는데 퇴근하기 바쁘게 식사 초대장에 나가곤 했었어요. 중국인들은 초대한다 하면 미니멈 12가지 요리를 올리는데 어떤 때엔 24가지 요리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상의하는 인원은 보통 8명에서 10명뿐인데도요. 나라 돈이니까 권력자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중국인들 속엔 권력자들은 성병도 나라 돈으로 치료한다고 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가끔 초대가 있으면 즐거운 일이겠지만 하루 건너 있다 보니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60도짜리 독주에 담배까지 피우면서 저녁 6시에 시작하면 2, 3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2차, 3차, 도대체 이런 미개한 음식 문화는 누가 만든 건지. 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지는 저였으니까요. 초대하는 분들은 대개 저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계시는 국장, 시의 주요 책임자들이고요. 그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구실을 대가면서 저와 방송국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남편과 딸이 있는 저에겐 정말 별로 달갑지 않은 초대였지만 거절하면 아나운서가 건방지다는 소문을 낼 것이 뻔하고 누구에겐 초대는 바람이고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긴 시간의 담배 연기와 술 냄새를 맡으면서 재미도 없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한 척하는 고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쭉 가면 편도선이 부어있고 오고 가는 감기는 빼놓지 않고 다 걸렸습니다. 그러던 1999년 3월 17일에 우연한 기회에 저의 딸 동급생 엄마의 청으로 미국 시애틀의 유명한 교수님의 건강 강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채식의 좋은 점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돼지고기의 해로운 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그렇게도 나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와 가장 더러운 것들을 먹는데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독을 먹는데요. 세상 처음 듣는 돼지고기와 연관된 건강 강의가 저희 마음을 180도로 바꿔버렸어요. 돼지고기요, 빠이빠이. 돼지고기와 설탕을 끊은 뒤 신기하게도 저희 편도선 붓는 일이 95%나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은 하평장이라고 하는 시애틀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이신데 한국의 음식 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상구 박사님의 스승이시래요. 하평장 교수님은 훈춘에서 하루만 강연하시고 다음날 아침 바로 연길로 강연하러 떠나셨어요.
다다음날 저는 그분을 소개시켜준 김 선생님과 함께 하평장 교수님의 강연을 더 듣고 싶어 연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해보니 10분 전에 그분이 화룡으로 강연하러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려고 제가 근무하는 방송국에 연길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2시간 달려왔는데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뒤 하평장 교수님이 신데렐라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여기저기 강연을 돌아다니시면서 너무 지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길의 다른 곳에서도 170명이 그분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고맙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그분의 강연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평장 교수님께서도 아주 신나게 강연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분은 교수님이 아니라 시애틀 에드먼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안전과 또 제가 거부감이 생길까봐 허위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2001년 하평장 목사님과 안식일 교회 세계총회 대총회장님의 초청으로 저는 6월에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네 집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아늑한 산골짜기에 8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뒤뜰에서 새소리가 지저귀는 에덴 동산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틀 뒤 안식일이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저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왔으니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어울리기 무서운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혹시 벼는 빨간색을 보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빨갱이 나라 사람들은 다 빨간 변을 본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배를 끌어안고 웃는 것이었어요. 빨갱이 국가 사람들은 사상이 빨갛고 변도 빨간색을 보는 줄 알았대요. 저도 유치한 게 하평장 목사님은 천사여서 변도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었지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중국에서는 긴 참대 막대기를 들고 쿵푸를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사는데 무섭지 않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제가 미국 방문 후 중국에 돌아갔을 때 저희 친구들은 총싸움을 마음대로 하는 미국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다닐 수 있었냐면서 의아해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일상생활인 줄 알고 모두가 착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교회 6명의 여집사님들은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저를 시애틀의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시켜 주시면서 유명한 식당이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타코마시의 바다 위의 레스토랑에서 바다 내음을 한껏 맡으면서 멕시칸 음식을 먹었는데 바닷속과도 같은 장식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사우나에 함께 가게 됐는데 사모님은 가운이며 타월들을 준비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곳엔 몸만 가면 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어요. 사우나에 도착하니 사모님과 몇몇 집사님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속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다 벗고 맨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도 미국보다 더 가난한 중국에서도 사우나가 있냐는 표정이었죠. 사실 저는 오른쪽 다리가 가끔 아파 사우나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한센스 있는 집사님이 미국 촌뜨기들이 중국 도시 사람에게 배워야겠네라고 해서 다들 박장대소했죠. 미국 생활 20년인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사님들은 미국 생활을 열심히 하시느라 사우나도 안 다니시다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서 사우나에 함께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던 분들이었죠. 한 번은 한 집사님 내외분의 안내로 시애틀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 시애틀의 자랑 만년설산인 마운틴 레니어로 갔습니다. 마운틴 레니어는 7월인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저로선 백두산에 여러 번 다녀와서 알지만 백두산 천지 주변도 사계절 흰눈이 있긴 하지만 한여름엔 두텁게 쌓여있진 않고 7, 8월엔 녹지요. 하지만 마운틴 레니어는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데도 두터운 눈들이 녹지도 않고 그대로 높이 쌓여있는 게 타국이라서인지 더 이색적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수목이 우거지고 이름도 모를 꽃나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오직 사진만에 너의 인생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해마다 저희 생일날마다 꼭 사진을 찍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의 습관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먼저 사진부터 찍는 게 저의 실생활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미국 오는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비자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주에 방문한 첫 중국 언론인이었대요. 하평장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한 분이 전 시애틀 한인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의 소개로 시애틀 한인총영사님 저택 오픈 기념식에 강연 초청으로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신어범 의원에 이어 저희 강연 차례였는데 강연단에 나서서 주변에 서 있는 여러 성공한 한국인들을 보면서 갑자기 저희 가슴이 뭉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태평양 멀리 수만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피는 물보다 짙습니다. 라고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하평장 목사님 내외분과 저의 사진과 함께 신문, 텔레비와 라디오에 첫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애틀의 유명 인사들의 초대가 여기저기 들어오는 바람에 목사님은 스케줄 맞추기에 바쁘셨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미국 시애틀에 방문한 첫 언론인인 저는 너무도 많은 극진한 대접과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대제국의 웅장함과 사랑으로 넘치는 교인들의 진심어린 정성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독교 천국 미국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평장 목사님과의 중국에서의 두 번 만남으로 미국에 와서 기독교의 천국, 미국 한국인 교인들의 겸손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품성과 미국이란 대제국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댁에서 한 교인의 임신을 축하해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미리 축하하면서 미래의 엄마 아빠에게 아기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교인들이 준비하고 주는 예식이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그런 예식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맛스러운 풍성한 요리를 함께하면서 교인들 모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면서 가족같이 즐거운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아기 선물들을 미래 부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에서부터 아기 옷, 신발 우유통에 태어난 아기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아기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미리 필요한 모든 걸 부모 일상으로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은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이 아름다운 미국에서의 약 42일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뒤로하고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중국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돌아간 후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북한의 친척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가 왔대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래요. 얼마나 배고프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대요. 그리고 탈북하는데 북한 쪽에서 탈북자들을 쇠줄로 묶어 붙잡아 간대요. 저도 북한에 큰 고모 한 분이 계셨는데 고모와 고모부는 이미 돌아가시고 사촌들이 다섯 명이 살고 있었는데 걱정되어 사촌 오빠한테 바로 편지를 띄웠어요. 북한의 교통통제가 심하다는 걸 아는 저는 편지에서 오빠네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우리가 가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꼭 한 달 만에 답장이 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훈춘 건너편에 있는 낮은 선봉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한 날짜에 옷가지들과 사탕과자며 식량들을 준비해가지고 남편과 딸과 함께 낮은 선봉으로 들어갔습니다. 1974년 저희 아빠와 함께 북한 고모네 집에 다녀온 뒤 17년 만에 사촌 여동생을 만나고 사촌 오빠는 1988년 평양에 견학단으로 뽑혀갔을 때 김책공대에 다니던 오빠를 평양 호텔에서 한 번 만난 후로 13년 뒤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이 나왔는데 뼈에 가죽만 남아있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서 사람 모양이 아니었어요. 도박장이 있는 나진에서 최고로 좋다는 나진 호텔에 자리 잡은 우리는 오빠와 동생을 거기에서 만나려 했지만 안내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오빠와 동생을 밖에서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양꼬치 구이집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파견한 남자 안내원이 그림자처럼 어디든지 우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가 오빠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미리 옷이며 여러가지 선물들을 듬뿍 챙겨줬습니다. 사촌 오빠와 동생은 기름기는 음식을 안 먹어봐서 먹으면 토한다면서 고기는 한 점도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기름기 적은 닭고기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닭고기는 15년 전 결혼식 때 먹어본 뒤로 먹은 적 없는데 그것도 못 먹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간 수박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갖고 간 물품들을 오빠네가 묵고 있는 집에 차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안으로 가이드가 따라 들어가지 않아 준비한 달러를 오빠에게 살짝 건네주었습니다. 물건들을 내리면서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컴컴한 작은 두 칸짜리 방이었는데 아무런 가구도 없고 옷방에 이불들만 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가이드는 빨리 헤어지라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그 사람 말을 따르라면서 그렇게 잠깐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식당에서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비위가 상해 먹지 못하던
오빠와 동생의 초췌한 얼굴이 얼룩거려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사촌 여동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다시는 자기들 돕지 말래요. 도움 따윈 절대 필요 없대요. 사촌 오빠가 낮은 선봉에서 우리랑 만나고 헤어진 뒤 그 가이드에게 넘겨준 미국에서 찍은 저희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빠를 미국 간첩이라면서 보이부에서 잡아다가 때려패는 바람에 오빠의 앞니 두 대가 부러지고 퉁퉁 부으면서 한 달 남아알았대요. 그놈의 가이드가 보이부에 간첩 신고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오다 보니 북한과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013년도에 중국에 여행차 갔을 때 저는 한복 다섯 벌을 중국 북경에 있는 오촌 조카의 주소로 북한 오빠네 집으로 붙여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편지를 따로 써넣었고요. 편지에는 제가 미국으로 이민한 사실과 집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모든 연락처들을 써넣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화룡에 계시는 막내 고모한테 오빠의 편지가 왔는데 제가 보낸 한복들을 잘 받았대요. 그리고 제가 도움 준 덕분에 직장에서도 승급하고 전보다 좋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이민 온 줄을 모르는 사촌 오빠가 저보고 다시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왔더래요. 그러고 보면 보이부에서 소포 속에 있던 저의 편지는 빼낸 것 같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 중국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 지금껏 그들을 다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만 20년이 지나버렸지만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의 얼굴도 잊혀져 가는데 식당에서 음식은 못 먹고 수박만 먹던 초라한 모습이 가슴 뼈저리게 남아있어서 늘 저를 괴롭힙니다. 지구상의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 살면서 그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은 음식은 죄짓는 것 같아 함부로 못 버립니다. 2001년은 저희 인생에서 지옥과 천국을 넘나든 가장 잊지 못할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촌들 생각 때문에 이만갑, 모란봉, 탈탈탈, 아무튼 탈북한 새터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먼 미국 땅에서 그들의 정이 넘치는 사투리와 억양에서 저의 사촌들의 모습을 간간히 찾아봅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북한에는 사촌들이 죽지 말고 살아있기만을 그저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